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4대 성장 스토리를 가진 이 산업 해가지고 공휴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자, 이렇게 좀 올려드렸는데 이 4대 성장 스토리 산업들이 상당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성장주들이죠. 대부분 다 성장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이 산업들인데 지금 이 글로벌 경제 경기 분위기가 이제 살아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이 지수가 나왔죠.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상황에 주가가 많이 눌러진 상태에서 다시 우리 증시, 다시 이제 미 증시와 키높이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채비는 지수 관련주죠. 지수 관련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얘는 지금 밀릴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이 IT 산업, 그리고 뭐 조선이라든지 유리판,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가진 이런 쪽으로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활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돈이 아주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그나마 HB가 체면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계열사들은 계속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계열사들 뭐이 주가 조정은 세력들이 하는 거겠죠. HB는 세력주니까 세력들이 크게 흔들면서 심리를 계속 약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HB 그룹 중요한 거는 이거죠. 뭐냐? FD 허가 결과입니다. FD 허가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 HB는 지금 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허가 가능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배팅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1.6%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코스닥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수 0.65% 정도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일첩이 만 1.6%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생명과 요전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서다가 얘도 확 밀어버렸죠. HB와 유사한데 지금 얘도 6.7%까지 올렸다가 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FD 허가 전까지 계속 좀 심리를 좀 흔들어 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제약도 지금 밑으로 또 내리고 있죠. 그 테라픽스하고 이노베이션 거의 3%씩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도 뭐 약세고 바이오스텝 보합이고 판화진 1.5% 정도 상승. 워낙에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4.48선 받고 이제 올라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분위기고 오늘은 카지노 주들이 오늘 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카지노주들은 좀 찍어 누르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또 화장품주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죠. 여행주들 이쪽도 많이 올라섰는데 고용지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돈들이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전기전자, 반도체 이쪽으로 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유리판주들 오늘 뭐 상당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반도체 대장주들 엄청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씩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4대 성장주 24년도 4대 대상승 가능 섹터 해가지고 모멘텀이 좋은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 찾아보시면 알수 있을 거고 조선주는 다 좋고 반도체 주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떠오르는 반도체 주들 이런 것들이 하나 튀어나오면 강력하게 올라서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얘도 조정 많이 하고 나서 다시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 조금 차트를 만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보이죠. 차트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차트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원익 IP에서도 차트 좀 만들고 나서 이제 방향을 위로 좀 잡아가고 있죠. 삼성전기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좋습니다. 피로프텍스가 다시 5% 올라서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이제 앞으로 아주 성장 산업, 어차피 뭐 유리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많이 흔들어 대지만 결국은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밀어올리는 흐름이 또 나오죠. ACB 테크도 보면은 엊그제 6% 내렸죠. 그러고는 10% 올려버리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값이 상당히 크게 올라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또 오늘 전선주들이 가장 강력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중 조선 HBM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하반기에 최근에 많이 오르지 못한 전공정 반도체 주들도 하반기에는 투자가 아주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또 치고올라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유리기판, 그리고 전선. 자, 요쪽으로 지금 이 스토리와 모멘텀이 좋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 번에 다 사버리죠. 실컷 찍어 눌렀다가 한 번에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외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뭐 미증시 올라도 누르고 내리면 또 내리고 이렇게 하다가도 됐다. 이 정도면은 많이 따돌렸어. 시간차로 한 번에 삼성전자 4% 올려버려. 그리고 올려버리면 그냥 그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은 별로 지금 모멘텀이 크게 없다. 약하죠.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지금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은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들에 비하면 조금 약한 편이다. 아스코가 이제 5월 말에 있죠. 5월 말쯤에 아스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은 지금 지수 관련주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바이오 쪽은 별로 좋지 못하죠.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돈이 들어오는 것도 뭐 천억, 천억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코스피 쪽이 워낙에 강합니다. 워낙에 강하고, HB는 이제 지수 관련주이다 보니까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좀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는데, 자, 지금 계속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찍어 누르는 세력이겠죠. KB에서 계속 누르죠. 신한한국이 계속 사고 있는데 KB에서 계속 팔아대고 있습니다. 이 외국계 공매 창구에서 매수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면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뭔가 주가를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계열사들은 계속 이제 좀 계속 겁나는 분위기로 계속 밀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중요한 거는 HFD 허가, 가남이 허가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FD 허가가 나게 된다면 이 소식이 이제 한 7일 정도 남았는데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꽉 채워서 나올 수도 있죠. 5월 16일 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뭔가 HFD 세력들이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계열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적은 거래량으로 계속 찍어 누르고 있죠. 엄청나게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허가가 나면은 축포를 쏘아 올리려고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심리를 그 사이에 계속해서 계열사를 찍어 눌러가지고 심리를 흔들겠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입니다. 자, 지금 HAB 같은 경우에 FD 허가가 나게 되면은 계열사들도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되겠죠. 대한민국 최초 항암제 드디어 FD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가 될 거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각이 되겠죠. 관심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HIV 계열사들 많이 눌러놓고, 적은 거래량으로 많이 눌러놓고, 그러고 이제 거래 터트려서 밀고 올라가면, 위치가 이제 많이 내려놓게 되면은 좀 부담이 없는 자리까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올려버리는 흐름이 쉽게 나올 수 있게
뭔가 세팅을 하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좋은 분위기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FDA 허가고 나발이고 간에 주가 근데 왜 안 올라간대, 왜 내려간대 이렇게 되죠. 시장이 이래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세력들이고 공매도 세력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FDA 허가를 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런 지금 벌꿀오서리 정신이 좀 필요한 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